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진짜 부모 잡기. 자, 야. 봄을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 세찬 바람이 부는 5월 어느 날. 오늘 꾼이 선택한 곳은 대형급 계곡형 저수지다. 찌가 세워진 곳에 수물 나무와 갈대가 언뜻 보이는 이곳. 초록빛 가득한 수물 나무 아래 찌를 세우고 하루 낚시를 시작하려 한다. 이제 계곡지에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계곡지도 어느 정도 물색이 지금 많이 살아나서 붕어의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대형 계곡지에서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대편상하고 앉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딱 붕어가 나오면 큰 사이즈만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 계곡지가 특히 그렇죠.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사이즈들이 확률이 높은 그런 시기라 기분 좋게 멋진 붕어를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환상적으로 좋은데 물색도 좋고 아양 붕어가 나와주겠죠. 포인트도 좋고 딱 안 좋은 게 하나 있네. 날씨. 오늘도 날씨가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모든 여건이 다 조화로운 포인트지만 마치 꽃샘 추위를 느끼게 할 정도의 세찬 바람. 이 바람을 이겨내고 쉐비를 던져보지만 한 번에 넣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수물나무에 둘러싸인 포인트에서 짜릿한 손맛을 기대하는 꾼. 바람만 조금 잦아든다면 더없이 좋은 조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5월의 날씨가 바람이 불면서 엄청 좀 춥습니다. 산겨울같이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포인트는 상류권입니다. 연안으로는 갈대가 있고 안쪽으로 수물나무가 일자로 쭉 병풍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수물나무 쪽은 턱이 져서 수심이 좀 낮고 갈대를 인위적으로 작업해서 사이사이에 찌를 세워놨습니다. 물색이 계곡지 상황으로 봐서는 꼭 마리스 붕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아직까지는 낱낚시한 입질이 없지만 일단 밤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포인트 여건으로는 씨가 서 있는 곳곳마다 씨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기분만 그렇지 일단 붕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봄 주황이 항상 보면 하루하루 틀려서 붕어가 나온 날 안 나온 날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편차가 많은데 오늘 편차가 좀 없기를 바라면서 밤낚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입질만 들어오면 깔끔하게 찌를 올려줄 것 같은데 날씨가 지금 굉장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게 조금 악재인데 바닥을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서 바닥은 깨끗합니다. 마사토 계열이기 때문에 갈대 바닥이 갈대만 걷어내면은 바닥은 깨끗하게 입질만 들어오면 깔끔하게 찌를 올려줄 것 같은데
아우, 바람이 돌풍이 한 번씩 부네. 생각보다 강한 바람이 지속되다 보니 대편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군. 헤비 안착이 쉽진 않지만 최근 이곳에서 사자 허리급 전후에 뇌물 붕어들이 출현했던 터라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곳곳에 배수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계곡지 시즌이 되어 찾아온 이곳. 가슴이 탁 트일 만한 경치 좋은 계곡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다. 바람이 부는데도 물색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미끼를 지금 올 글루텐을 사용하는데도 지금 낮 시간에는 지금 전혀 입질이 없는데 일단 아마 오후 캠이 들어오기 전으로 해서 아마 기대감은 조금 있습니다. 한 번은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지금 수심이 좌측이 조금 낮은 1m 20, 그 다음에 조금 깊은 데가 1m 30권. 보통 1m 20에서 1m 30 수심대를 보이고 있고, 바다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갈대를 작업했기 때문에, 갈대를 지금 오리발식으로 작업해서 바닥은 깨끗하고, 일단, 지 세워놓은 곳곳마다 일단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가장 짧은 데가 오늘은 26대에서 가장 긴 데가 40대. 12대를 폈습니다. 여기도 외래어진 블루길과 베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미끼는 쓰지를 못하고 떡밥이죠. 글루텐 미끼로 일단 오늘은 승부를 보겠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 수물람으로 둘러싸인 포인트다 보니 더 빨리 어두워지는 것 같다. 초저녁 붕어의 입질이 기대되는 시간이기에 집중하며 질을 주시해 보지만 잦아들지 않는 바람 때문인지 이렇다 할 반응 없이 고요하게 흘러간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는데 오늘 지금 물결이 일정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붕어의 라이징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곡지나 중계곡지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에 되면 하루 이제부터 라이징하는 소리가 상류로 붕어가 올라오는 소리가 싹 들리면서 그나마 흥분되고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심정입니다. 일단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아있는데 아직까지 붕어의 입질은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은 시간대까지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초저녁 입질이 한 번, 한두 번 들어왔으면 그나마 좀 조금 쉽게 갈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몰라무 뒤쪽에서는 계속 붕어들이 라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되면은 한 번은 들어오겠죠. 잔뜩 기대했던 초저녁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깊은 밤을 노려봐야 한다는데.
오른쪽 10번대에서 무언가의 반응이 포착됐다. 와, 뭔데 이렇게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아씨, 어떤 거 가본 거야? 붕어 아닌가? 근데 제가 붕어가 이 아씨. 붕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 아, 이거 같지. 아이, 빠져버렸다. 아이씨. 옆에 주로 가면. 옆에 주로 가면서 가만있어, 가만. 아이씨. 수초로 막아버려가지고 베려버렸네. 에이, 베려버렸네 또. 잠깐 간식 먹고 쉬었다가 나오면서 지금 갑자기 10번대죠 지금. 지가 둥둥거리고 옆에 넘어가는 걸 보고 챔질했는데 잉어였습니다. 잉어였는데 옆에 대하고 줄을 감아서 고기는 터지고 말았는데, 아, 조금 늦게, 입질이 늦게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붕어 가지고 잉어했습니다. 아, 조금 늦게 또 붕어는 늦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줄이 터지면서 고기를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바람이 잦아든 후에 찾아온 입질이라 뇌물 붕어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져간다. 3번. 3번. 와,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오야. 그래, 그래, 나온다. 이렇게 안 올라와? 사이즈가 엄청난데? 깊숙이 먹었네. 오.
2시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아까 잉어가 우측에서 한번 걸려서 줄을 터지고 그랬는데 지금 좌측 3번대입니다. 지금 저게 3.4칸인데 역시 글루텐에 뒤로 시원하게 밀어주는데 사이즈가 수초에 걸린 거 하고 고기가 무슨 뜨지를 않아가지고 한참 와서야 고기가 떴는데 그때 잉어가 있는데 이놈 붕어입니다. 와 40원 이상 되겠네요. 이곳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조항이 나오면 4차 초반에서 4차 허리급 이상 40만 7, 8까지는 2, 3일 전에도 지금 계속 나왔다는데 오늘 워낙 바람이 불고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안 불었으면 초저녁에 또 입질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바람이 자면서 조금 새벽으로 가면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또 아침까지 가면은 적어도 이런 놈 한두 마리 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진짜 붕어 잡기. 자, 야. 수심은 거의 일정한데 지금 좌측이 조금 낮은 상태라 1m 20건. 바닥은 갈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바닥은 일단 깨끗하기 때문에 올 글루텐을 쓰면서 글루텐에 지금 입질을 받았습니다. 기축자가 잠깐만 산란하면서 비벼가지고 약간 비닐은 반짝반짝한 게 없어졌네. 지난밤 4자 초반에 대물 붕어 한 수를 만나긴 했지만 또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아침이 밝아온다. 4자를 만나긴 했지만 딱 한 마리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상황. 최소한 한두 번 더 입질 보고픈 것은 모든 꾼들의 마음일 것이다. 이제 막 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영하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5월인데도 추위를 상당히 많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좀 새벽 시간대에 정말 한번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려봤는데 새벽 시간도 조용했습니다. 아침이 이제 수온이 조금 올라가고 해가 올라오면서 수온이 올라가면 그나마도 조금 붕어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일단 아침 조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린 초겨울 같았던 어젯밤에 비해 눈부신 햇살이 포인트를 비춰주는 따스한 아침 시간. 수온이 오르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입질을 기다려보지만 날이 환히 밝아올 때까지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 최근 이곳 조항에 비해 오늘 꾼의 조과가 살짝 아쉽기도 하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또 다른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해 보기로 한다. 낚시가 갈수록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항상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조항이 나오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룻밤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누구나 또 기대할 만한 포인트 그런 것을 찔러 세워서 하룻밤 쉬었다 가는데 상당히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바람이 불면서 안 좋으면서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사자 한 마리만은 상당히 50%는 이상은 만족을 하고 이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멋진 것 찾아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빨리 가요.